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애플에서 사온 아이폰 11을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리뷰하기 전에 저는 IT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영국에 놀러 온 여행객인데요. 그래서 일반인 시점으로 언박싱이나 리뷰를 진행할 거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처럼 일반인 시점에서 리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폰 색상에 맞춰서 옷도 입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에 있기 때문에 영국의 브롬리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 숙소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시내에 있지 않아서 줄도 엄청 길지 않았고 한 10분? 10분 기다렸어요. 짠! 제가 옷 입고 있는 이 바이올렛 퍼플 색깔을 구입을 했습니다. 앞쪽에도 보라색이고 여기요, 몇몇 아이폰도 보라색으로 쓰여 있어요. 아, 행복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와 미쳤다. 이렇게 아이폰이 있습니다.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색깔이 진짜 미쳤어요. 뒷면은 유리인데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비치는 유리고, 여기 카메라 부분은 또 매트한 질감의 유리래요. 그리고 옆면은 제가 까먹었어요. 자막에 달아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아이폰 11은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 달려있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구성품을 볼게요. 일단 뭐 이거는 설명서 같은 거겠죠? 제가 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 볼트로 왔습니다. 이어폰, 그 다음에 USB 단자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바로 뜯어볼게요. 짠! 저는 아이폰 7에서 11으로 기변을 한 거여서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던가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이거든요. 저는 오로지 이 색깔과 카메라만 중점을 뒀는데요. 프로와 다른 점이 이 카메라에 망원 렌즈가 하나 빠진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로고가 살짝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테니스랑 뭐 그런 걸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아주 셀카 찍을 때 아주 좋겠습니다. 저는 테니스 써본 적이 없어서 이 버튼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되게 크다. 이거 켜지는 동안 클리어 케이스도 뜯을게요. 45유로, 파운드. 그럼 거의 한 8만원? 저는 근데 쫄보기 때문에 투명 샀습니다. 그냥 투명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올리겠죠? 제 지역을 설정하는 거겠죠? 하우스 코리아. 와이파이. 너무 떨려. It may take a few minutes to activate. 페이스 아이디를 해줄게요. 저 처음 해봐요, 페이스 아이디. 왜 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지? 나중에 할게요. 비밀번호를 만들었어요.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첫 인상으로는 정말 이쁘다. 그래서 살짝 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배터리 케이스가 나오면 살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라색 잘 쓸 수 있도록. 뭐 성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세븐에서 기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잖아요. A13 칩을 탑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다른 IT 유튜버 분들께 맡기고 저도 볼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국 브이로그 일상들은 다 카메라는 이걸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 카메라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국 브이로그를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근데 살짝 이게 테니스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아래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쵸? 뭔가 저는 이렇게 보통 찍는데 제 아이폰 7인데 이렇게 찍거든요.
같이 넣었을 때 이 헤드가 더 많이, 헤드룸이 더 많이 남아요. 이게 사이즈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사용하면 좀 크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투명 케이스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전한 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낀 상태로 영국에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예잉! 오늘의 저의 일반인 버전 아이폰 11 바이올렛 색상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제가 카메라 같은 점들은 더 써보고 카메라 리뷰? 카메라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Face ID를 세팅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Face ID가 뭐 이렇게 밑에서 보고 이렇게 해도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일단 바로 열렸어요. 오, 이렇게 되게 밑에서 했는데도 열렸어요. 이렇게도 열려요. 약간 옆에서 저기 있다 지금. 오, 신기해. 이렇게도 열려요. 신기하다. 괜찮은데? 리뷰를 하려고,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옆면은 약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7 뒤에 그런 느낌이 나요.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아. 아이폰. 이거 막 지문이 남고 그러는 스타일이네요.